안녕하세요. 러브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글동글한 공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어느 용도로 이용할 거냐면요. 이렇게 공기놀이 하실 때 공기돌로 이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이들하고 함께 만들어도 좋고요. 만들어서 이렇게 놀이감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구슬공을 만들었던 게 이거예요. 기존에 만들었던 거고요.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키링이나 이런 데만 이용했는데 공기놀이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놀이를 아이들하고 하기가 너무 좋아서 말랑말랑해서 사용감도 좋고요. 공기놀이 하실 때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놀이 할 이 구슬공 만드는 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공기돌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기돌 만드실 때는요, 실 3개가 필요하고요. 거기다 코바늘이 있으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 하나 잡으셔서요, 한 바퀴 두 바퀴에서 작은 4줄짜리 링을 만들어 주세요. 이 링을요, 코바늘 끼워 주시고요, 손가락까지 이렇게 같이 끼워 주세요. X자로 두 개. 실 하나 더 잡으시고요, 또 한 바퀴 두 바퀴 잡아서 코바늘 끝으로 해서 잡아 넣어 주시면서요, 손가락 끼었던 데 있죠, 손가락 낀 손을 빼셔서요, 노란 실에다 옮겨 주세요. 그러면 가운데가 링이 들어, 이 실이 하나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란색 실 하나 잡아서요, 꼬리끝 잡으시고요, 속으로 쑥 넣어주세요. 넣었습니다. 손가락에 들어가 있던 실 빼셔서 이 사이로 해서 또 파란색 실이 나와주세요. 그러면 실 3개가 엉켜지듯이 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파란색 실 있죠? 이것도 두 단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끼었던 데 사이로 노란색 실 사이로 이렇게 빠져 나오는 거예요. 또 다음 노란색 실 사이로 해서 또 빠져 나오시고요. 이렇게 이 실도요, 노란색 실 사이로 해서 빠져 나와서 이 실이 서로 엮어지듯이 해서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슬공이 좀 예쁘게 만들어지게 해주시고요. 이게 이 실이 이 매듭 노란 실 사이로 해서 숨을 거예요. 이 사이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사이로 해서 숨겨주시는데 혹시 실이 풀릴 것 같다 하시면요, 이 줄 사이로 해서 실을 숨기시면서 글루건으로 해서 이걸 살짝 한번 붙여주셔도 돼요. 마지막 실, 파란색 마지막 실이 매듭이 있어서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구슬공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구슬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러브예정이었습니다. 공기돌도 만드시고요, 예쁘게 놀이도 하세요. 이렇게 해서 공기돌이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돌도 만지고 예쁜 놀잇감으로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러브예정이었습니다.